자, 쿠폰 볼까요? 보상? 많이 바뀌었어요, 게임이 지금. 지금 인터페이스가 지금 엄청 바뀌었어요, 지금 게임이. 상점. 뭐 상점은 똑같고. 근데 상점이 지금 나눠졌죠, 지금. 그 FA 따로 빠졌고, 드랍펀트 따로 빠졌고, 컴프야 포인트 따로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개로 나눠졌어요. 팀 관리는? 봐봐. 오, 이거 봐봐. 팀 관리 아예 바뀌었어요, 지금. 그쵸? 트레이드는 뭐, 이 화면 자체는 똑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스카우트 레전드 따로 이렇게 있고, 오. 잠깐만, 일단 받아야지. 어? 뭐야? 잠깐만, 오, 야이스! 나이스, 뭐야? 땡큐! 땡큐, 땡큐! 나이스, 레즈 게이드. 깔쌈하게 레즈 먹어주고. 인터페이스가 바뀌었다, 그게 라인은 게이드 받고. 세트덱은 뭐 똑같은 것 같고, 이거는. 인터페이스가 많이 바뀌었네요. 시그니처도 일단 이렇게 들어갈 수 있구나. 오. 화면이 되게 이뻐졌어. 그 다음에 클럽은 똑같을 것 같죠? 잘 팔리고 있네, 클럽 진짜. 응? 뭐야? 야, 이것도 이렇게 바뀌었네. 오, 야, 뭐 많이 바뀌었다? 뭐가? 아, 뭐야, 나 근데 그 아직 개 털린다. 오, 뭔가 새롭다. 아예 다른 게임 하는 건 이러니까 갑자기. 여기에 오른쪽에 계속 뭐가 계속 뜨는 게 신기하다. 원래는 아래에 있었는데 위에 계속 뭐가 다 보이네, 이제는. 나는 싹 털리네. 에이씨, 나는 싹 털림. 빠꿈님만 만족하시는, 아, 그래요? 저만 만족, 다른 사람들은 싫어한대요, 오히려? 아, 다들 업데이트 해주대요. 나만 좋은가 보다. 나는 원래 좀 새로운 거 보면 좀, 오, 이런 편이어가지고. 그니까, 뭐 업데이트를 했을 때 여러가지 파가 있겠죠? 기존 거를 더 좋아하는 파가 있고, 저는 이제, 크게 불편하지만 않다면, 뭔가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 노력을 인정해주는 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내가 불편하지만 않은데. 오, 뭔가 노력을 하고 있네, 자꾸. 약간 이런 느낌. 아, 홈런 더비도? 아, 그래요? 어? 뭐야? 그러네, 홈런 더비도 막 바뀌었네. 그러네, 한번 해볼까 봐요?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아, 타구 방향성.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뭔가 바뀌었다? 그레이트도? 원래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레이트도? 그렇지만 내 실력이 있는 건 아니다. 요일 보너스 미적용? 이건 뭐야? 아, 좌타 일루수. 아, 이제 포지션별로 다르구나. 좌타 일루수. 아,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근데 나는 그래도 홍성은 제일 좋으니까 일단 홍성을 하고. 오케이,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또 소지품 왼쪽 하단에 뭐가 아이템이 생겼다고요? 아이템 교환서? 소집, 그러네, 여기 아이템 교환서 있네. 뭐야, 7월 1일 날리네. 아직 열리질 않았나 보네요. 아, 이거 패치 봤어. 업데이트 내용 봤어요. 이거 업데이트 내용 보긴 봤는데 한번 보여줄까요, 한번? 어? 아, 등장 연출이 또 추가됐구나. 이거 몰랐네. 어, 아이템 교환소, 이렇게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일단은 직접 나와봐야지 내가 체감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봐서는 정확히는 이해 안 될 것 같고, 나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죠? 그쵸?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어, 많이 바뀌었다, 근데 게임 진짜. 또 바뀌고 있냐? 랭대는? 랭대 해보자, 랭대. 오! 랭대도 이렇게 나오네, 랭대도. 아, 아, 시뮬레이션 게임은 그냥 다 이렇게 나온 거구나. 아, 자, 여기서 끝났어. 박스 스코어. 아, 여기다, 박스 스코어. 이거 뭐야? 어? 아, 뭐 별건 아니구나. 아, 별건 아닌데 데이터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아, 이제 디테일하게 데이터가 나오는구나. 뭘 했는지. 아, 이제 이런 것까지도 요약본으로 디테일하게 나오는구나. 야, 이거 신경 많이 썼다, 생각보다. 갑자기 왜 이런 빅 업데이트를 했을까? 걔가 동점이라고? 또 동점이야? 에이, 그지가. 자, 일단은 컵트 스프레고가 진짜 굉장히 갑자기 하루아침에 많이 바뀌었네요,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업데이트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쿠폰 입력하도록 합시다. 이벤트 들어가셔서 쿠폰 교환서 들어가서 여기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Bet First. Bet First라고 입력하면은 쿠폰이 이렇게 사용이 완료가 됩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고정 댓글에 제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쿠폰 볼까요? 보상 500스타. 아, 요즘 스타 귀한데. 야, 이젠 500스타도 귀하다, 진짜로. 옛날엔 스타 별로 안 귀했는데 이제 500스타 마저도 귀하다. 라이브 구단 선택팩, 오케이. 한번 까봅시다. 라이브 구단 선택팩. 지금은 기아가 짱이니까 기아 타이거즈 가야지.
아우씨 진짜 이씨. 자, 제가 이제 구단 선택백이 지금 81장이 모였기 때문에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에 제가 또 레제를 저격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태균을 저격을 딱 하면 좋을 것 같죠? 한화 김태균을 딱 저격을 해서 나오면 또 좋고, 안 나오면 말고, 구단 선택백을 이렇게 많이 모아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100장 모아서 가고 싶긴 한데 100장까지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어쨌든 가까운 시일 한번 저격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요. 처음 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 인터페이스가 나을 것 같고 기존 분들한테는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알려드렸던 쿠폰 여러분들 꼭 입력하셔서 좋은 보상들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보상 나오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